안녕하십니까. 1도 TV의 1도 대철이는 없습니다. 자, 오늘 1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항상 노량진수산 시장은 새벽 4시에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댓글도 항상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4시입니다. 4시. 꼭 4시에 가시고 뭐 6시, 7시에 가시면은 물건도 별로 없고 아, 좋은 상태의 생선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6시, 7시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 40분인데 한번 도착해 봤어요. 노량진수산 시장에. 아, 지금 가면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정말 물건들이 아예 없을지 아니면 또 혹시 알아요? 득템이 있을지 한번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고고고! 자, 일단 처음에 온 곳은 소매점 주변입니다. 자, 소매점에 보시면 이렇게 회 뜨시려는 분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단점 중에 하나, 각 소매점마다 최소 6팀씩은 대기 중입니다. 이야, 6시 40분인데도 시장에 사람이 엄청 많네. 구매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와, 진짜 많죠. 제가 듣기로는 6시, 7시 이후에는 일반인분들보다는 상인분들 있죠. 식당 하시거나 그러신 사장님들이 많이 와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문어가 있네. 1kg, 3kg. 3kg, 3만원. 문어 어떻게 해요? 야, 여기 매대는 거의 다 팔리셨는지 다 치우셨네요. 제가 자주 가는 어페르집입니다. 여기도 지금 물건이 거의 없어요. 낙지 자리도 없고 홍가리비 자리도 없고 꼬막이랑 피조개 정도 좀 있네요. 자, 여기도 2만원. 이런 것도 12,000원. 엄청 좋아. 일단 예상보다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은 많고 그리고 물건도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있고 하네요. 자, 한번 킹크랩 경매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킹크랩 경매장입니다. 와, 끝났죠? 한산하네요. 킹크랩 저희 판매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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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6시, 7시가 노량진이 되면 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러 왔어요. 아, 8시 되면? 네, 이렇게 7시나 이쯤 되면은 지금 이거 경매 다 끝나버리면 각각류는 한 6시 반이면 거의 끝이죠? 네. 6시 정도도 늦어요, 각각류는? 그냥 양 따라 다른데 네. 지금 끝나버리면 좀 약간 이 느낌이에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난 거네요, 그럼? 보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자, 오늘 이 킹크랩 활 3마리 남았네요. 예, 예. 이거는 오늘 가격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55,000원짜리 55,000원이요? 네. 뭐 아까도 55,000원이었어요? 아니면 지금 끝날 때라서 조금 싸게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끝날 때라 조금 싸게. 아까는 뭐 얼마였어요? 아까 요거보다 좀 사이즈 큰 거는 61,000원 61,000원이요? 근데 지금 55,000원이요? 수율은 괜찮나요? 네, 이거 수율은 이 시간에 오면은 그게 득템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보다 조금 한 5,000원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오면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어요. 지금 경매 시간은 끝났고 활어도 많았었나요 아까? 활어 오늘 55,000원. 55,000원 정도에 파셨어요? 아, 근데 다 나갔고 활어 킹크랩은 다 나갔고 냉동이랑 지금 선어만 있는 거예요? 좀 안 좋은 것만 있어요. 아, 이게 다 나가고 안 좋은 것들만 있는 거구나. 냉동은 25,000원 최고 좋은 거. 아, 제일 좋은 냉동 25,000원? 요거는 15,000원 냉동? 이거 10,000원짜리 냉동이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쪽도 가보려고 하는데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물건 자체. 자, 이러면 이제 활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뭡니까? 자, 활어 쪽 경매장입니다. 이미 경매가 모든 경매가 끝나서 다 정리하고 계시네요. 제가 자주 가는 활어집 두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물고기가 남았나. 야, 그래도 야, 아직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 이 물속엔 아직도 방어가 있고요. 이쪽 물속에도 방어랑 광어랑 있고. 몇 킬로 되나요? 3킬로 돼. 돌돔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돌돔 한 마리 남았어요. 이거 한 마리인데 우와. 네. 싸게 샀거든요 이거. 양식 경호는 17,000원씩 판매했어요. 근데 0.8kg네. 0.8, 58에 40, 한 마리 4만원이에요. 한 마리 4만원. 오늘 그 농어가 달아가고 키를 5만원이구나. 자연산 농어는 지금 2만원. 이쪽에는 자연산 우럭이랑 자연산 농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이거 우럭 자연산 우럭이에요? 우럭 자연산 우럭이 있어요. 얼마예요 자연산 우럭? 네, 2만원. 키로에 2만원이요? 네. 농어는요? 농어가 농어 자연산 농어 2만원씩 2만원씩 자연산 농어 2만원씩이요? 네. 숭어 다 나갔어요? 예.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럼 오늘은 숭어가 다 나가고 또 다른 거는? 예, 이거 일방도 다 나갔고요. 아, 저쪽에 있는 방어는 그러면 국산 방어예요? 예. 얼마예요 오늘 국방? 국방 26,000원이요? 일본산 방어는 다 나갔고 여기에 이제 국내산 방어가 몇 마리 있는데 26,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매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어머, 이런
귀요미 도둠들이 있네. 야, 얘네들 집에서 키워야 되는 사이즈인데? 야, 이것만 쳐! 이것만 돼! 아, 얼마, 몇 킬로 나가요? 요거 한 5.2kg! 24,000원이에요, 오늘! 안녕하세요. 오셨네, 오늘. 아, 오늘은 뭘 구매하지 않고 네. 6시, 7시 이후에 나오면은 어떤 물건들 대부분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아, 분위기가 어떤지. 6시 반 이후에 별로 없어요? 6시 반 이후에는 물건을 거의 사기가 쉽지 않나 봐요. 원하는 어종? 그죠. 원래 평소에는 네.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한 6시 정도면 물건이 다 6시, 6시 반이면 물건이 다 빠졌는데 네. 차입을 딴 때보다 많이 했어요. 그럼 6시에서 6시 반 사이면 이제 거의 이제 활어를 원하는 어종을 못 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남아있는 건 살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근데 특이한 거는 조금 금방 빠져가지고. 아, 특이한 건 빨리 날리고 우리가 물량이 적으니까. 아, 물량 많은 것들은 그래도 와서 조금 살 수 있고 물량 많은 거는 제가 좀 더 많이 구비해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오늘 만약에 다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혹시 조금 더 싸게 해주는 경향도 있어요? 아니면 큰 캐럿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조금 더 빼서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아. 물건 아예 없으면 구매를 못 하잖아요. 네. 물건이 남았으면 처지면 제가 뭐 네. 싸게라도 빼. 아, 좀 약간 B급이 남았을 경우에는 네. 좀 싸게도 주시고. 주말에는 물건이 없으니까 6시 반이면 끝나니까. 네. 6시 이후에 좀 늦게 왔을 때 장점은 딱히 없네요. 여튼 일찍 오는 게 제일 좋긴 좋네요. 일찍 오는 게 좋긴 하죠. 그렇죠. 일찍 오는 게 제일 답이고. 미리 예약을 하든지. 아, 네. 확실히 이렇게 활어 쪽에는 사람들이 조금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선어 쪽이나 페루 쪽에는 지금 몇 시냐면 지금 6시 59분입니다. 딱 7시인데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사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분들이 많으시네요. 어머니분들이. 자, 제가 한 30분 정도 돌았나요? 30분 정도 돌았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확실히 물건이 많이 빠졌어요. 4시에서 4시 반, 5시 늦어도 6시까지는 오시면 그래도 원하는 어종이나 뭐 갑각류를 다 사실 수 있겠지만 6시 반 이후에 오시면은 원하는 어종이 없을 수도 있어요. B급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킹크랩 같은 경우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딱히 장점은 모르겠어요. 저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B급을 좀 싸게 사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찍 오시는 게 답인 것 같고 또 안 좋은 점은 손질을 맡길 때 아까 보셨죠? 손질을 맡기는데도 사람이 6명, 7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새벽 4시가 답이다. 근데 요즘은 새벽 4시보다 새벽 3시 30분으로 당겨졌어요. 저기 구매자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일찍 일찍 오시더라고요. 일돌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대철이 어디 갔냐? 대철이 여기다 담을까요? 대철이 여기다 확 담을까? 안녕히 계세요. 뿅. 네? 아, 네, 안녕하세요.